자, 수능 특강 1강 글의 목적 파악. 자, 게이트웨이 목적으로 적절한 거 바로 2018년도 대수능 18번이었네.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다. 한번 선생님하고 독해를 한번 쫙 해보고 한번 조심해야 될 부분들 선생님이 정리를 할게. 자, 친애하는 미스 다이앤 에드워드스에게 나는 선생님입니다. 해놓고 어떤 선생님? 자, 이거는 뭐 현재 분사지. 일하고 있는 어디에서? 바로 이스트 엔드 하이스쿨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자, 그러면서 I have read, 나는 읽었습니다. 해놓고 여기서 이 from이 전명구지, 그리고 이 read의 목적어가 바로 요 대절이 되겠지. 자, 요 대절은 어디까지 가니? 바로 끝까지 간다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나는 읽었습니다. 뭐로부터? 당신의 공지문으로부터. 뭐를? That ER을. 바로 East End Seaport Museum이 지금 제공한다는 것을. 뭐를?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을. 어떤 프로그램이니? 자, 프로그램 나왔는데 이렇게 The 2017 Buck Lighthouse Experience 이렇게 나오면 이거 동격이지, 동격. 그러니까 바로 2017년 Buck Lighthouse Experience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이 박물관에서 그런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은 would be a great opportunity. 아주 큰 경험이 될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경험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뭐? 우리 학생들이, 자, 이렇게 4 플러스 명사 나오고 2 앞에 나오면 얘는 얘의 의미상이 주어야, 이 2 부정사의 의미상이 주어야. 그리고 이 2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얘가 이제 추상명사니까 바로 이 opportunity의 바로 보충절이 될 거다. 어떤 기회? 바로 우리 학생들이 have fun, 즐기고 그리고 새로운 뭔가를 경험할 그런 아주 멋진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병렬은 이거지. To have fun and to experience something new. 이렇게 걸리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추정합니다. 뭐라고 추정해? 50명의 학생들과 그리고 선생님들, 어디로부터? 바로 우리 학교로부터의 50명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it. 자,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라고 추정합니다. 자, would you please let me know? 제발 당신 알려주실래요? 뭘? 동사 다음에 if니까 이거는 명사절이지. 바로 whether로 바꿀 수도 있겠지. It is possible. 그게 가능한지. 가져진 조언에 뭐가? To make a group reservation. 단체 예약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알려줄 수 있나요? 뭐에 대한? 바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언제? 바로 11월 18일 토요일에. 아하. 그럼 무슨 얘기야? 답 다 나왔네. 답 다 나왔어. 이거네. 자, 알려줄래요? 자, 단체 예약할 수 있는지. 바로 이게 이제 포인트지. 단체 예약을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답은 사실 뭐야? 답은 이거 3번이네. 프로그램 단체 예약이 가능한지 물어보려고. 자, 그러면서 We don't want to miss this great opportunity. 우리는 이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나는 듣고 싶습니다. 뭐로부터? 당신으로부터 곧 듣기를 기대합니다. 라는 글로 마무리 맺고 있다. 자, 뭐 아주 너무나 간단한 그런 문제였다. 자, 이 글 같은 경우 혹시 어법적으로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어법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teacher 뒤에 붙는 이 working 현재 분사, 단연히 선생님이 일하고 있으니까 ing가 맞고, 그리고 요 대신 아까 뭐라고 했어? 바로 이거 얘를 전명구 잡아버리면 바로 read의 목적절이라는 거, 뒤에 당연히 완벽하다는 거, 그것도 체크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 병렬 조심해야 돼. 어떤 병렬이라고 했지? 아까 보여줬잖아. 여기 to have fun, 여기 x, 그 다음에 experience something new, 그렇지? 그리고 또 우리가 종종 나오는 거 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 이렇게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 자, 그리고 또 뭐 let me know에서 뭐 이거 지금 이제 동사 원형, 이거는 뭐 간단하게 다 알겠지. 그리고 여기 if는 바로 no의 명사절이라는 거. 자, 뭐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바로 아까도 적었지, whether, 인지 아닌지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 뒤에가 지금 가주어 진주어 처리되어 있다는 거, 그거 좀 체크를 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거 look forward to 이거는 뭐 중학교 때 맨날 했던 건데 이 to는 전치사야 전치사 그치?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되지? 그래서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명사절이 이렇게 와 있다는 거 그치? 그 정도 주의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그 외에는 별로 어려운 게 없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다. 자, 우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 수고했습니다.